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샘플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뭘 집어넣느냐? 1번, 이제 글번호를 집어넣습니다. 글번호. 이제 글번호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는데, 글번호. 글번호는 사용자가 집어넣을 수 없어요. 사용자가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동. 자동으로 필요한 게 자동으로 사용하는 객체라는 게 필요해요. 자동으로 번호를 만들어주는 객체. 이거를 시퀀스라고 그러죠. 시퀀스. 아, 시퀀스도 만들어야 되네. 이제 보니까. 이때 쓰려고 시퀀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서트 하기 전까지만 시퀀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데 이제 시퀀스가 현재 없으니까 시퀀스를 만들어야 한다. 만들려 보니까 객체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객체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객체를 지운다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다시 1번부터 이렇게 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객체를 지운다. 게시판 객체를 지운다. 맨 처음엔 테이블이고요. 테이블. 그 다음에는 드랍 해가지고 드랍 합니다. 자, 드랍 쓴 다음에 시퀀스를 지우는데, 보드 언더바 시퀀스로 자, 보드 언더바 SEQ. 노티스 시퀀스, 게시판에 노티스의 시퀀스는 노티스 언더바 시퀀스 SEQ.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쓰시면 되고요. 거꾸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SEQ 언더바 보드. 아시겠죠? 이 쿼리를 쓸 때, 이제, 그거는 이제 정해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SEQ 언더바 노티스. 이게 이제 보기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보드의 시퀀스다.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해서 써놓습니다. 써놓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또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드랍을 시켰으니까, 드랍. 맨 처음에는 오류가 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맨 처음에는 오류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드랍 시퀀스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다시 게시판 테이블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테이블 관련된 객체를 만든다. 객체 만드는 때두 가지가 있죠. 테이블과 시퀀스를 만드셔야 돼요. 테이블, 맨 처음에는 테이블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를 만드셔야 돼요. 시퀀스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서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 자동으로 넣어야 되는데 시퀀스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크리에이트 합니다. 크리에이트 시퀀스 쓰시고, 보드 언더바 SEQ 세미콜론. 이게 맨 처음에는 이런 한글이 예. 보드 언더바 SEQ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퀀스 만드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퀀스 만들었어요. 만들어 사용했고, 그 전에 드랍 시켜서 사용과 F5만 누르면 쫙 된다. 이제 아시겠죠? 자,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인서트를 이렇게 시퀀스 만든 거를 인서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샘플 데이터를 넣기를 하는데, 사용자가 꼭 입력해야 되는 거. 사용자가 꼭 입력해야 되는 거는 제목을 입력해야 됩니다. 제목.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해야 됩니다.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작성자는 꼭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성자. 아, 되시겠죠? 그래서 꼭 입력해야 되는 거. 나머지는 이제 디폴트 값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할 때 사용하는 절임은 insert입니다. 그래서 insert 쓰시고요. into board b-o-a-r-d board이고요.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거 number, 콤마, 제목, 콤마, 내용, 콤마, 작성자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테이블 실습할 때 보시면 이제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라이트, 데이트, 히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집어넣었는데, 이때는 이제 시스테이트, 디폴트를 안 잡았죠. 디폴트를 안 잡았으니까 전부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디폴트를 잡았습니다. 디폴트 잡았기 때문에 디폴트는 빼고 나머지 필수로 입력해야 될 내용들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밸류스 쓰시고요. 넘버는 시퀀스 쓴다. 보드 언더바 SEQ 시퀀스 점 넥스트 밸류 넥스트 DEXT 넥스트 밸류. 예. 넥스트 하면은 넥스트 레벨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되는데. 예. 타이틀은 뭐 자바란
자바란 이렇게 해서 이게 물어보는 걸로 쓰겠습니다. 콤마 쓰시고 이제 자바는 프로그램 언어죠. 프로그램 언어에 해당이 됩니다. 언어 해당이 되고 콤마 작성자 이제 본인 이름들 쓰시고 이제 가로 닫고 세미콜론 쓰시면 됩니다. 그 지금 이제 세미콜론 쓴 데까지가 하나의 처리문이다 이렇게 쓴 건데요. 그 나중에는 이제 자바 코딩할 때는 처리문 이제 세미콜론 찍지 않습니다. 지금 세미콜론 찍는 것은 이제 그 여러 개의 처리문을 한꺼번에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세미콜론 찍은 거고요. 자바 할 때는 한 개의 처리문을 한 번에 실행 단위로 묶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미콜론 찍지 않아요. 그냥 이제 처리문 한 개만 던지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 F5 누르시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되는데 맨 처음 뭐가 난다? 시퀀서 지울 때 오류가 난다. 시퀀서 있었네요. 있으니까 오류가 안 났습니다. 여기 메시지가 많으니까 이제 지우개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연 쓰시면 되고 이렇게 데이터를 한 개 집어넣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커밋을 해야 된다 이거죠. 4번 이제 데이터를 완전 적용해야 됩니다. 데이터 완전 적용을 시키거나 아니면 취소를 시키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이제 커밋에 해당되는 거죠. 커밋. 예, 커밋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냥 여기다가 저희가 커밋 써서 커밋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예, 커밋 커밋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커밋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확인을 합니다. 5번. 5번은 이제 입력된 데이터 여기다 커밋까지 완료하시면 데이터 확인을 합니다. 데이터 확인할 때 사용하시는 거 셀렉트입니다. 셀렉트이고요. 컬럼을 다 쓰시는 게 좋긴 한데 별표 쓰겠습니다. 모든 컬럼 쓰시고 from 보드 from 보드를 써서 from 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져와서 쓰겠다. 세미콜론 찍으시면 끝납니다. 끝나시고요. 자, 그다음 F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넘버 타이틀이 2000자 잡아놔가지고 타이틀 되게 길게 잡혔죠. 아, 콘텐츠가 2000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버 타이틀, 라이트 히트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쫙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만 따로 실행을 하시면 지르 결과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되는데 그 뒤에 크기랑 상관없이 데이터 있는 만큼만 이렇게 처리돼서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게 되는데 얘를 F5를 눌러서 실행하시면 그 이게 스크립트 출력에다가 하게 되면 여기 크기에 해당되는 것을 잡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막 해서 2000자까지 대시가 막 써져 있는 걸 보이시는데 아시겠죠? 되셨나요? 컨텐츠가 2000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크립트 출력 하는 데서는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 것 때문에 이렇게 두 줄, 세 줄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줄입니다. 여기까지 한 줄. 대시했죠. 한 줄로 처리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요거만 따로 실행하면 이렇게 지뢰 결과로 인해서 데이터 있는 만큼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얘를 이제 스크립트 안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넘버 타이틀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F 한 번으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걸 저장해 놓는 거죠. 저장 하시고요.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서 SQL에다가 저희가 이제 03 게시판이죠. 일반 게시판. 게시판 스키마 이렇게 해서 넣고 F5만 누르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스키마 저장하십니다. 그래서 F5만 누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F5만 누르시면 처리가 끝나요.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제 그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하실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